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 애정하고 사용하는 템이 많은 요즘 피부 리즈 갱신일까 할 정도로 수분 충전은 기본이고 트러블 개선까지 잡아주는 라인인데요. 여러분 이거 피부 결광 치트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모공관리는 덤이고요. 피부 광채부터 보습력까지 진짜 300% 피부 컨디션이 올라가는 팩이에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공을 줄여주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아침 저녁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패드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백 관리를 하게 되는 치트가 굉장히 노란데 이게 비타시를 뿌려 만들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빈틈없이 톤을 균일하게 미백 케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 문을 올렸을 때 여러분이 남겨주셨던 답변들 중에 스킨케어 질문이 많았어서 여러분 피부 고민이 정말 다양하고 많구나 이렇게 느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 애정하고 사용하는 템이 많은 넘버즈인과 함께 하는데요. 넘버즈인의 라인이 많은데 제가 다 사용해본 제품들이거든요. 숫자마다 해결해주는 피부 고민이 다 다른데 이 라인별로 어떤 피부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인 안에서도 꼭 써봤으면 하는 제품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래 타임라인을 구분해서 세팅해 두었으니까 고민 위주로 선택해서 봐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피부 고민, 수분 부족 앤 트러블 고민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수분 충전은 물론이고 피지나 트러블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봄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과 1번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입니다. 넘버즈인의 1번 라인은 수분 충전은 기본이고 트러블 개선까지 잡아주는 라인인데요. 제가 시카 갈아 만든 초록패드 진짜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 1번 라인의 세럼과 크림이라니 뭐 당연히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데일리하게 사용 가능하면서도 트러블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제품이라 더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1번 세럼과 1번 크림은 올해 출시한 진짜 따끈한 신상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 그냥 보기에는 수분 세럼, 크림 같은데 사용할수록 피지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또 트러블도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판토텐산이라는 피지 조절 영양제 성분이 담겨 있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과하게 올라오는 유분이 잡히면서 또 트러블까지 개선이 되는 거라 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속건조도 정말 잘 잡아주고요. 요즘 피부 리즈 갱신했다 할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또 요게 피지를 잘 잡아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아지더라고요. 무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요 두 가지 제품의 제형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세럼 같은 경우는 진짜 워터리예요. 피부에 쏙 흡수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자석처럼 피부에 쏙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은 세럼이었어요. 1번 크림은 젤 제형인데 젤 크림들 중에서 보습 잘 되고요. 특히 바를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또 바로 보송하게 마무리되고요. 진짜 앞으로도 데일리하게 잘 쓸 것 같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부 고민, 피부결 앤 모공 고민입니다. 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 저의 너무나도 직업템이죠. 넘버즈인 3번 보들보들 결 세럼과 3번 참무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 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좋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3번 세럼부터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 피부 결광 치트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모공 관리는 덤이고요. 3번 세럼 제형 보시면 약간 콧물 같은 제형인데 그렇다 해서 막 끈적하게 마무리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 끈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안에 백화점 유명템인 갈색병 성분 비피다랑 피테라 에센스의 성분 락토미세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싹 잡히고 결광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 쓰고 모공이 줄었다 이런 후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임상도 받았더라고요. 실제로 울퉁불퉁한 모공 면적이 무려 30.9% 감소했다는 임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팩 이것도 완전 직업템인데 이건 중요한 날 전날에 꼭 사용해주는 마스크팩 중 하나예요. 이 팩 한 장에 앞서 보여드린 이 3번 세럼 한 병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팩인데 요것도 붙이고 나면 진짜 피부가 쫙 올라붙은 느낌이 드는데 피부결은 당연하고 피부 광채부터 보습력까지 진짜 300% 피부 컨디션이 올라가는 팩이에요. 이거 화잘목템으로 진짜 강추하는데 6월달부터 온라인몰에서 신메입 기획으로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이크업 고민을 준비해봤어요. 메이크업 고민? 이게 피부 고민이 될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베이스를 해도 각질이 뜨거나 잘 무너진다면요 이 제품 집중해서 봐주세요. 바로 넘버제인 4번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입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공을 줄여주고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즉각적으로 각질이 딱 잡히는 제품이라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요 패드를 보시면 이렇게 에센스가 가득 담겨있는데 이 안에 순한 각질 제거 성분인 파하랑 라하가 담겨있어 자극 없이 각질 제거 가능하고요. 각질을 확실하게 케어해주니까 지저분함 없이 깔끔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또 안티세럼피라고 모공 특허 성분이 있어서 사용할수록 모공도 줄어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저는 나비존 위에 이렇게 패드를 늘려서 팩처럼 올려서 퀵 모공 케어 팩으로도 활용해주고 있고 또 수정 화장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패드 공병에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피부 고민, 피부톤엔 흔적 고민입니다. 이제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슬슬 미백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자극 없이 피부 타입 타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들로 한번 골라봤어요. 먼저 넘버즈인 5번 글루타치온C 흔적 필름 패드입니다. 솔직히 미백하면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넘버제인 5번 패드는 아침, 저녁,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패드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백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미백 제품이면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부드러운 거즈면, 반대쪽은 젤리필름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들 중에 가장 자극 없는 부드러운 제품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젤리면은 팩처럼 올려 사용하기 너무 좋은데 이 패드에도 파하랑 라하가 담겨 있어서 겉에 자리 잡은 잡티 케어 가능하고요. 또 비타민C에 비타민E, 글루타치온의 기미 치료제 성분인 트라넥사믹 애시드까지 담겨 있어서 토탈 흔적 케어가 가능해요. 뭔가 닦으면서 흔적해야 하는 느낌? 다음으로 스페셜 미백 케어템 넘버즈인 5번 비타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팩입니다. 사실 요건 시트만 보여줘도 미백에 무조건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마스크팩인데 시트가 굉장히 노란데 이게 비타C를 뿌려 만들어서 그런 거라더라고요. 시트도 젤리필름? 같은 재질이라 얇게 밀착돼서 들뜸 1도 없고요. 빈틈없이 쫙 밀착되니까 빈틈없이 톤을 균일하게 미백 케어가 가능합니다. 비타민이 잘 맞지 않는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트러블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 고민별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인 넘버즈인의 제품들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난 트러블 고민과 흔적 고민이 있다 하시면 1번 라인과 5번 라인 조합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한 제품의 할인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